아직 안 왔나 보네. 사실 전 무기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부쩍 부지런해지더라고요.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안 하던 화장도 하고. 지혜씨 안녕하세요. 왔다. 아, 주말 잘 보냈어요? 아, 네. 진짜 싫다. 저런 사소한 인사치레에도 설레는 내가 진짜 싫다. 지원 오빠 안녕. 안녕하세요. 여기 잘 있죠? 네. 주말 잘 보냈어요? 오늘 좀 늦었네. 아, 요즘 밤낮이 바뀌어서 힘들어요. 어, 지연 씨도 와 있었네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지우개 좀 내주세요. 서세요. 심장아, 제발 나대지 마라. 지우씨, 이번엔 인지씨가 지우개 좀 불러달래. 또 사람 들었다 놨다. 이런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요. 야, 굴지야. 나 핸드폰 좀 빌려줘. 왜 또?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등교길만 되면 쫄래쫄래 따라와서는 제 폰을 빌려가는 거예요. 나 엄마랑 연락해야 돼서 그래. 응? 한 번만. 네 거 쓰면 되잖아. 왜 자꾸 내 거 쓰는데? 아,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폰 안 가져왔다면 담임이 안 믿잖아. 응? 내가 학교 끝나자마자 돌려줄게. 약속. 난 싫은 척, 귀찮은 척 다 했어도 걸리지 마라. 하루에 꼭 두 번 진짜 고마워. 걔를 꼭 마주하는 그 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. 폰 잘 썼다. 내일도 부탁할게. 나 그럼 과외 때문에 먼저 간다. 내일 봐 지연아. 할게. 근데 글쎄, 지 여친이랑 문자하려고 제일 만만해 보이는 나한테 맨날 폰 빌려가서 연락하고. 나 문자 무제한도 아니었는데. 그냥 저는 휴대폰 셔틀이었던 거죠. 대학교 때는 말도 마요. 근데 보리 누나는? 네? 지연아, 근데 지연아, 슬기는 어디 있어? 소리는? 지연아, 저를 찾는 지연이...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었다고요. 제 친구들이랑 이어달라고. 제 친구 금방 올 거예요. 그 친구 오면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어? 그야말로 연애 셔틀. 지연씨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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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예? 아, 연진 씨한테 즐겨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요? 네네. 고마워요. 하여튼 지금의 나는 착각도 잘 안 하고 눈치도 백단인 여자가 됐다고요. 그럼 그렇지. 끼리끼리 논다더니 난 이제 안 속아. 진 씨, 나 그 현관 배우마도 빌려주실래? 그렇게 여지 주는 거 짝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고문이거든요. 재시, 저 립밤 한 번만요. 어? 간접 키스? 가! 준환 씨, 왜 저 자꾸 헷갈리게 해요? 전 이제 착각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. 왜 자꾸 헷갈리게 해요? 준환 씨 여자친구 없다 그랬죠? 예.
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이상형은 딱히 없고 그냥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청순한 스타일, 귀여운 스타일. 아! 지현 씨 어때요? 아 지현 씨요? 아 뭐 귀엽죠. 예. 지현 씨한테 관심 있어요? 제가 밀어드릴까요? 아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그쵸 하긴 칙칙한 스타일이 좀 그럼 섹시한 스타일은 어때요? 그래 또 착각이었네. 알고 있었잖아. 나 같은 거 좋아할 리 없다는 거. 이제 이런 거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. 지현 씨가 아직 안 갔네요? 아, 네. 이제 가려고요. 왜요? 나 지현 씨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. 뭔데요? 준환 씨 어떻게 생각해요? 네? 잘생겼죠? 아니, 별로... 아니긴... 혹시 관심 있어요? 네? 아니, 요즘 준환 씨 볼 때마다 얼굴 빨개지고 수줍어하는 것 같더라고. 요즘 화장도 엄청 열심히 하고 다니네? 아... 아닌데요. 그래요. 그럼 나 밀어주라. 준환 씨랑 아까 얘기해보니까 여자친구 없는 것 같고 섹시한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준하 씨 나쁘진 않거든요. 아니야, 그래도 이건 아니야. 또 연애 셔틀일 순 없어. 네, 도와줄 수 있죠? 싫어. 도와줄 거죠? 아, 네, 그럼요. 미쳤냐, 고지영? 고마워요. 왜 반대로 말해? 잘 됐으면 좋겠다. 이 고구마 답답아. 먼저 가볼게요. 네, 잘 가요. 잘 가요. 안녕. 내 주제에 뭘. 아무리 부지런해봤자 여자친구도 없는 거 은진 씨처럼 예쁘고 잘라질 수 없다는 거 알아요. 어차피 기대 안 해요. 나 끝나자마자 줄게. 간다. 제 위치는 줄곧 연애 셔틀이었으니까 이게 내 인생 패턴이니까.